나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서학의 대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에 주님 허망할 길 놔두었도다. 내 맘의 앞을 드러내 큰 위로 주시며 마음에 오를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첫산 빛에 빛나는 새벽에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내 맘에 오는 명령 이 세상 보란다 나와 항상 같이 다녀주시고 시험을 받을 때에 악마의 괴로움 즉시 물리치사 날 이기시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는 다리 나를 돌아오시오. 주는 첫선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에 빛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을 불이 그릇 잡고 천공이 더덕해 주는 높은 산 속에 만드시야. 내 영원 먹이시는
부여굳지 않아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반대하시면 나만 가니까 내 대신 이만 피 흘려 주시니 보태하는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 영주를 영원히 보혈로 구해주신 그 사람인데 내 대신 이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하는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 은과 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건강을 얻었습니다. 내 대신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어때하는 나 주 앞에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은 늘 말씀을 들으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했는데 전혀 나에게는 그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형편 너무 힘든데도 그분은 전혀 내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때때로 그분은 안 계시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어떤 전설 속에 막연한 누가 만들어낸 신같이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3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분명 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는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를 준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법입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넘어지게 되고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66권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장에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소리 듣기 원하십니까? 유명한 유식한 어떤 석박사의 지어낸 철학 이야기 여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소리를 자꾸 교회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이 시대도 두 가지가 소리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도 두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같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도 있었고 마귀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소리 들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 소리가 있고 하나님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지금 다급한데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전혀 끄떡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과서는 성경 66권 말씀인데 이 말씀이 천국 가는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체질이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 본문 말씀에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데 이 성전은 오늘날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딘가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 했습니다. 성전은 주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니 다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속에서 보게 되면 교회 비밀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정작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면 쉽게 말해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교회 비밀과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축복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서 소개할 때에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사랑하시는 일꾼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과 창세기 28장 10절 말씀과 창세기 35장 1절과 5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과 역대상 22장 14절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관하여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첫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음부란 말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라는 것은 여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세 번째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이 권세를 교회에다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한수 풀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메고 푸는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맬 것은 메버리고 풀 것은 푸는 이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0절에 교회에 관한 비밀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문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베델이 있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베델 하나님 집에 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것이 없었으면 돌을 베개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아지고 하나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하나님 사자들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왜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베델에서. 오늘 복음조로 교회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다리였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하고 하느님 교회에 천국에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델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베델에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 생활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이며 이 베델대는 교회, 그리고 이곳에 천국의 길이 열려 있었고 이곳은 야곱이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바로 하늘문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셨던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주셨던 바로 그 말씀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노년에 창세기 35장 1절에 보게 되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단은 예배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리, 이 베델 자리에서 서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방에 이 야곱 일행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방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 인생에 쫓아오는 문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막아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지금 쫓기는 나는 인생입니다. 물질에 쫓기고 질병에 쫓기고 사람에게 환경이 여러 가지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 신앙이 되었더니 하나님 다 막아주세요. 다 막아줍니다. 위험한 모든 것을부터 하나님 차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구약에 나타난 위대한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전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만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에게만. 이 다윗이 뭘 했었길래 그가 귀신 쫓아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 끌어내렸나요? 아닙니다. 뭘 했을까요? 이 사람이 한 것은 바로 역대상 22장 14절에 거의 나이 70세 때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BC 역사는 97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BC 970년에 역사는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다윗 나이 70세 때 운명을 하는데 이때 남기는 유언이 70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솔로몬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전 지어달라고. 다시 말해서 주님 위해서 다 내어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여기에서 더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전부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떠날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던 이 사건 하나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0절에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후세에 이 다윗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은 자.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헛수고가 아닙니다. 내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내 교회로 갈 때는 세 가지 액체가 흘러야 됩니다. 그 교회에 내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내 땀이 흘러야 되고 내 피가 흘러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내 교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교회는 세 가지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내 몸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내 물질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정성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교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사람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40년 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 중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이라는 산으로 모세를 불러올리십니다. 산 꼭대기로 불러올리신 하나님께서는 80주야를 모세를 산 꼭대기에 불러놓으시고 바로 성막,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하나님 집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창조 6일인데 그 기간 동안 6일 동안 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하나님 집은 얼마나 중요하길래 어떤 비밀이 있길래 80일 동안 성막에 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천지창조 6일이면 80일 계산하면 10배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전혀 못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짓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서 그 예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오는 자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원이란 말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내가 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온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6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예물을 가져오므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서기에 남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사건인데 이로부터 1500년 후에 이와 같은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모세시대 하나님 성막집을 지을 때에 성도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것을 쓰기에 너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못 가져오게 했는데 약 1500년 후에 이러한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과 8장 3절 그리고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엄청난 환난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닥쳐왔는데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또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극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극한 가난, 말할 수 없는 쪼달리는 경제적인 문제. 그런데 그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넘쳤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드리는 데서 너무나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짓는 사람들, 그들에게 드렸던 예물, 드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힘들어 드릴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따라서 자원하여 넘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느라고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그 수고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오늘 여기 교회 비밀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9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놓은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헌금이라는 것은 억지로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 내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고 싶을 때, 감동이 올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8장 가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인데 출애굽기 38장 24절에 보면 이때 모세시대 하나님 앞에 성막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사람들이 그 인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바로 출애굽기 38장 26절에 기록됩니다.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왜 숫자를 기록해 놓으신지 아십니까? 여기에 누구는 금을 드렸고 누구는 은을 드렸고 누구는 다른 것을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액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린 사람들을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그 숫자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내가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반드시 그분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과 민수기 2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60만 3,550명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0만 3,550명을 출애굽기 38장 26절에도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민수기 1장 4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2장 32절에도 기록되는데 왜 계속해서 성서 건축 헌금 드린 사람 숫자를 계속해서 세 번을 성경 기록할까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건축 예물 드린 사람은 특별하게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8장 24절에 하나님 앞에 성소 건축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140년 흐른 민수기 1장 46절에 와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40년이 지난 후에 셌더니 놀라운 사실은 바로 40년 전에 인구 그대로 그 숫자였습니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40년이 흐르는데 사람 한 사람도 줄어지질 않아요. 그 숫자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린 사람의 축복이었습니다. 숫자가 줄어지지 않습니다. 한 명도 줄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성경의 2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때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렸던 사람들 가운데 물건으로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해달 가죽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해달 가죽은 어떤 것이냐면 족제비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물속에서 서식합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 자료를 보면 이 해달을 가리켜 일명 물돼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에 있는 사는 물돼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해달 가죽은 이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해 신으면 가죽이 가장 부드럽고 질기기 때문에 가장 신발을 만드는 데 적합했습니다. 특히나 모래바닥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사방이 모래 지역이기 때문에 질이 뜨거운 모래바닥을 디딜 때에 이 해달 가죽을 만든 신을 신으면 대단히 열 차단시키는 모든 가죽 중에서 가장 적합한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올 때 왜 해달 가죽 가지고 나오냐면 신발을 해 신으려고 40년 광야길 가다가 신발이 다르면 이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해 신으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놓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 짓는 성막에 지붕 덮개로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신발이 없으면 이제 사막길 못 갑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40년 걸어갔던 그 사막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사의 사막으로 알려진 죽음의 사막이라 했습니다. 공포의 사막이 바로 모세가 걸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걸었던 그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신발 해신을 가죽이 없어졌습니다. 함께 바쳤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이 닳지가 않습니다. 40년에 신었던 그 신발을 그대로 신고 갑니다. 똑같은 그 신발 모양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드리면 손해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신발을 해치려고 가져왔더니 해달 가지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이 흘러도 그 신발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드렸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항상 물질이 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넘치는 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 일꾼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과 3절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짓게 하신 후에 모세가 40일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명을 하십니다. 이 성막을 짓는 사람을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알아서 사람을 뽑아서 사람을 선발해서 내 집을 지어라 말씀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내 집을 짓게 하라 그러세요. 여기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
이곳의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교회 일꾼입니다. 근데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보고 마음대로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내가 지명한 사람을 세우라 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직접 그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일꾼되는 분들은, 직분받은 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우연히 아무렇게나 세워진 직분자가 아니고 지명된 사람입니다. 지명됐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출애굽기에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장정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이 사람이 지명이 됩니다. 그런데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계신 분이 이 땅에 60만 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기억을 하세요.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분이 60만 명 가운데 스카웃된 사람입니다. 그분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발한 사람입니다. 선별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가대 찬양대에 선다는 것도 선발된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아무나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 앉아계신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 지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발된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너 숨는 소리까지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일어나고 눕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성경 말씀입니다. 내 발자국이 몇 발자국 걸어가니까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세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우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살리라는 사람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기에 이 사람이 선택되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이 할아버지가, 부살리 할아버지가 훌이었습니다. 훌의 손자 부살리라였습니다. 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종 팔 붙들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종을 도와줬던 사람.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손자 때에 와서 이 부살리라는 손자를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총명도 주세요. 그리고 또 지식도 주세요.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신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목적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성막이라 한 사람을 지명을 하시더니 3절에 이 지명된 사람에게 따라서요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시고 크게 하세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크게 하세요. 여러 가지 은사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일하라고. 여러분이 주님 일하에 관심이 있었어야 돼요. 우리는 막연하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에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것도 없고 나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의와 그 날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일꾼 되면 언제 부살내리 하나님 신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어주세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지식도 부어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부어주십니다. 여러 가지 재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서요. 계시록 2장 10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저 훗날 천국 가서 받을 때 누가 받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것은 곧 이 시대에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예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나라가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안정되면 나라가 안정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영적 줄기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교회에 의해서 기도하고 충성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곳이 가시든지 하나님 일꾼 되셔서 이 시대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되지 말고 없어야 될 사람이 되지 말고 반드시 어느 분야든 꼭 있어야 되는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